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아트리노 CEO 강찬영이고 소개는 어거스틴으로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할 거는 앞에서 해외 서양 해외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아니면 STO 자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국가 거는 제외하고 주로 중국에서 제가 경험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특별하게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조각 투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 조각 투자라는 용어는 중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용어를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증권형 조각 투자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부이사장이 이분이 원래 집안이 예술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연구소 부이사장을 지내다가 이분이 2008년도에 중국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서밋이라는 어떤 새로운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서밋이 있었어요. 그 서밋에서 이분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예술품을 주식과 같이 분할을 거래해서 예술품의 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의 리더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총통이 듣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우리 예술 문화의 발전이 되겠다. 그래서 총통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가결을 하게 돼요. 이제 국회에서 중국 같으면 이렇게 보셨죠. 테레범이 이렇게 뭐 손 이렇게 들잖아요. 가결합니까? 그러니까 다 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 예술품을 그렇게 증권식으로 거래를 해봐라. 그런데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일단 국영기업에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2009년도에 상하이 문화재산권 거래소가 중국 최초의 문화재산권 거래소가 설립이 됩니다. 국유기업이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선전 문화재산권 거래소 두 개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이것도 국유기업인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독특한 건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국유지분이 15.04%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해석하기에는 국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일단은 중앙에서 지시한 거는 국유기업이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 사기업에 가깝잖아요. 사기업이 지분이 84.96%인데 국유기업에 약간 준 거죠, 지분을. 그렇게 해서 이 세 개가 같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 텐진 문화예술품거래소가 약간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이 문화재산권 거래소가 처음으로 이제 문화재산권, 증권식 문화예술품 거래소의 1호를 탄생을 시켜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독특한 면이 있냐면 황강의 작품을 4년 동안 160평방미터를 구매하고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품이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예술품을 우리나라는 조각 투자를 이렇게 뭐 분할해서 하나의 주로 만들어 조각 투자 이렇게 지금 많이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중국 최초의 예술품 거래소는 어떤 형식이냐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이 예술가가 앞으로 4년 동안 네가 만약에 1평방미터 이렇게 하면 한 160개의 작품을 그릴 걸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4년 동안 그리는 총 금액을 총 미술품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걸 위탁해서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을 해서 내가 증권형으로 발행하겠다 이렇게 상품을 내놔요.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냐면 펀드 같기도 하는 거죠. 펀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술가와 계약을 하고 엔터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작품을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할해서 내가 그게 뭐 천 개로 쪼개가지고 분할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단점이냐면 내가 예술품의 작가가 한 사람이 예술품을 그렇게 출품을 해서 그거를 증권식으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 발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작품이 또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증권 토큰화해서 거래소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이 다른 데서 또 막 팔려요. 옥션에서. 그러면 내가 증권 토큰을 1,000원에 샀어요. 샀는데 그 미술가의 작품이 또 다른 곳에서 800원에 팔렸어요. 그럼 나는 증권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상장이 된다거나 어떤 거래소 상장이 될 때는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희소성이 없으면 그건 상장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식 만약에 삼성 주식이 한 곳에 있잖아요. 거래소라는 곳에. 한 곳에 있지 그게 삼성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상품 구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한국에서도 증권 토큰을 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장시킨 회사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황강 작가를 이 사람을 예술가 어떤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고 이 사람을 4년 동안 그리는 그림을 마켓에서 홍보를 하고 프로모터를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작가의 작품을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있잖아요. 음악인이 어떤 회사 이제 그 뭐 YPG인가요? 뭐 그런 데서 이제 소속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연습만 시킵니까? 엄청나게 홍보를 하잖아요. 나가서 텔레비 홍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음악이 나온다고 유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고 포장을 해서 또 홍보하고 전 세계적 공연을 다니면서 그 가수가 유명하게 되는 거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증권, 토큰 증권이라는 건 증권이잖아요. 그 증권이라는 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때 증권이 가격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래 프로핏이 많이 났을 때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술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한 주당 가격이 172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컨드 마켓, 세컨드리 마켓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공모는 성공을 했는데 세컨드리 마켓이 2차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그 국영 기업들은 암만 해도 마케팅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회사가 왜 주목할 필요가 있었냐면 텐진 문화예술본부에서는 거의 사기업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국영 기업의 지분을 14%를 주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거래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한 주에 170만 원이 2차 거래가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이엔경이라는 천진 미술학원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작품을 어떻게 하냐면 1위안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럼 한 주당 172원으로 쪼개버리죠. 그러면은 조금만 172원을 가진 사람도 이걸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T0를 사용합니다. 이 T0는 그 당시에 주식에서 T0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그걸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굉장히 잘게 쪼갰고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을 T0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17배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액을 가진 사람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행 총목 공모 초계는 8억 6천만 원인데 거래량은 2개월에 2,571억 원이 일어나요.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 이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 그림이 그 가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길래 갑자기 17배가 뛰고 거래량이 2,571억 원이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벌써 자기는 8억 원어치 상장을 해놓고 거래 수수료를 10억을 챙겼어요. 저 밑에 보시면은 0.2%를 받고 buy and sell 0.2%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천진 텐진 문화예술국에 또 다른 상품을 내뒀죠. 재백석은 뭐 당대뿐만 아니라 중국 거의 동양에서 거의 최고의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백석의 작품을 다시 공모를 합니다. 하나 122억 원에 공모를 하죠.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주당 공모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번 저도 특이하게 보는 건데 주당을 공모하는데 픽스돼 있지 않아요. 가격이요. 344원에서 395원에 내가 공모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395원에 써낸 사람은 이 공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심하다는 거죠. 이 공모할 때 첫 ICO, IPO 할 때. 그래서 344원 했으면 내가 그 많은 주를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공모도 입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에서는 이 CEO가 상당히 상업적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그거를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공모하자마자 10시간 만에 천진문물국이라는 거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소입니다. 거기에서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왜 명령? 너 가짜다 이거. 자기가 왜냐하면 재백석의 제품을 천진문물국 문화국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거는 절대로 진짜일 수 없다. 그래서 막바로 저기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무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미술품을 너 처음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 펑춘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도를 해봐라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죠. 그런 어떤 시스템화되지 않았고 당시 초기다 보니까 어떤 위작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거래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원에서 다시 정지를 시킵니다. 미술품 쪼개지 마라 그래요. 한 개씩 팔지 옛날같이 그렇게 팔고 저 쪼개서 증권식으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그런 회사들도 생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 조각 투자에 대한 2년간의 실행을 했죠. 그다음에 2년간의 공백하게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중앙에서 네가 뭐가 하지 마라 해도 난 대책을 2년 동안 세웠던 거죠. 그럼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그러면 그 쪼개지 마라 했으니까 안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애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안 쪼갤게. 그런데 원래 우표라는 건 쪼개져 있었잖아. 쪼개서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품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하나씩 상장한 게 아니고 이게 수백만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우표는. 이제 한 책같이 이렇게 돼 있고 한 장이 이렇게 이만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뚱뚱뚱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한 개씩 원래 뜯어서 쓰는 거니까 이게 한 개가 우리가 쪼갠 게 아니고 원래 쪼개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난징 문화예술재산권거래소가 탄생이 합니다. 2013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책이에요. 지방애들의 대책. 동전도 이런 것도 이제 저기 기념 동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씩 팔면 너네 말도 국무원 말도 내가 쪼갠 건 아니고 하나씩 팔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 난징 문화예술재산권거래소가 탄생이 되면서 2013년도에 탄생했어요. 2014년도에 거래량이 지금 하나 거래소예요. 한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36조를 달성합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이 4,645억 원입니다. 하루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에 상장품 가치는 5조 3천억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546원을 가져갑니다. 이건 중국 내 굉장히 많은 이슈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난징예술품거래소의 앞선 선도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보면 통계를 내보면 2013년에 시작했거든요. 우표 주화 거래소가. 근데 103억 원이에요. 연도. 근데 2014년에 17조로 넘어가죠. 2016년에 보면 694조입니다. 694조면
US 달러, 외국 분들 계시니까 US 달러 얼마가 되나요? 한 500 billion? 아니요. 50 billion? 예. 50 billion 정도의 가치가 연거래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위가 난징, 그 다음 2위가 저희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문화예술요양공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당예술품거래소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위로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1위가 따라잡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네임밸류로 갔는데 저희들 2위를 했어요. 저희들은 1거래액을 12억 2,300억까지 했죠. 하고 그다음 상장품 가치를 1조 7천억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주화 쪽은 저희들이 1위 했지만 토탈에서는 이 저 난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액티브하게 많이 갔는데 쟤들은 워낙 난징 쪽이 상술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 또 옛날에 유명한 상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난징 쪽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후발주자 치고는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하고 거래액이 제가 10배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저 난징 거래소에. 그래서 최선 뭐 하여튼 저희들도 뭐 괜찮게 이제 사업을 했고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유기업에 지분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수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 지방정부의 지분을 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기업이 되는 거지. 꼭 중앙정부의 지분만 가진 국유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거래소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막 주화거래소가 120개가 탄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상장 이제 가격이 할 때 그냥 뭐 몇백만 치 몇천 이렇게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상장할 때 우표를 전국에 있는 우표에 그 단일 우표에 60% 이상을 내가 셀렉터를 했을 때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으면 상장이 안 된다는 거죠. 첫 발행됐던 그 우표에 전국의 우표의 60%를 내가 다 셀렉트를 하고 그걸 우리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그 시장에 이 우표는 없는 거죠. 이 거래소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에 있어서 희소성이 없으면 주식화 될 수가 없다. 상장에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여기에서는 벌써 그 실행을 한 거죠. 그럼 2,400원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610%가 600%가 올라 버립니다. 기간은 언제냐 하면 상장일이 2013년 했으니까 2015년도에 그러니까 한 2년이죠. 2년에 걸쳐서 600%가 상승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소액을 가진 투자들이 많이 했죠. 그다음 이거는 922% 올랐고 마지막에 저 밑에는 우표입니다. 우표는 1200%가 올랐죠.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다시 이 모든 거래소가 정지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0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를 넘겨다 이제 여기 덩바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네들 불법 정보를 공개했고 내부자 거래했지 뭐 시장 조작했지 이래서 모든 거래소를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그 정지시킨 이유가 이거는 표면적인 게 없고 일반 예술품 거래소들이 주식시장을 넘겨다 봤습니다. 어마운트에서. 장외시장의 거래를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 이 너무 예술 쪽에 예술품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린 거죠. 예술품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활성화를 지켰는데 이 주식시장을 넘겨다 봤고 장외시장의 일일 거래량을 넘어가 보니까 돈이 산업적으로 안 모이고 어쩌면 예술품이라는 거는 물론 예술품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일 수 있지만 투기성이 있었던 거죠. 돈이 투기로 너무 몰렸고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내부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사를 한다면서 아무 결정을 안 내려요.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통과를 했어요. 감사를 통과했는데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왜 개장을 못하냐면 T0를 하고 있었는데 T5를 하라는 거죠. T5라면 내가 오늘 주식 하나를 샀으면 5일 후에 내게 되잖아요. 5일 후 돼야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T0로 실시간으로 사고팔에 거래량이 되면서 우리가 거래 수수료를 받아서 거래소에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T5라니까 저희들은 T5는 하면은 오히려 수익 면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 운영할 때. 그래서 그 상담이 아직 덜 끝나서 저희들 아직 재개를 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올렸냐면, 그러면 모든 거래소가 중지되고 난 뒤에 이 우표의 가격이, 그러면 거래소가 아닌 증권식 거래소가 아니고 일반 오프라인에서 사고 팔게 되잖아요. 그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 일각권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2017년 6월 30 종말 후 가격이 어떻게 됐냐. 종말이 되고 난 뒤 오프라인에서 거래할 때도 보니까 28.2%가 상승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는 600%가 올랐었잖아요. 올라서 이 거래소가 증권형 거래가 안 돼도 28.2%가 상승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우표라는 자산은 성장, 그냥 프라이스가 계속 이렇게 연간 몇 프로 이상 성장하는 그런 가치가 가진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은행에 돈을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연이 5% 뭐 3%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표를 내가 샀을 때는 그래도 연 28%, 연 10% 이상은 소장했을 때 되는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런 디지털 에셋이었기 때문에 거래소 올라가서 그런 상품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희소성, 그다음에 가치 상승 이런 걸 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거래소로 올라갔을 때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트레이드가 볼륨이 많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는 어떠한 플랫폼이나 어떠한 테크닉을 발행해도 그 상품은 유통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표가 끝났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계열사의 계열사예요. 계열사의 계열사인데 이 칭다오 국금 그 거래센터는 누구냐면 이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중국 최초로 금거래소를 차립니다. 근데 이 금거래소를 차렸을 때 그 당시 중국의 금거래라는 어떤 그 법률이 없었어요. 그런 없었는데 이번에 뭐를 샘플을 갖고 온 거죠. 금을 금거래도 신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금을 조각화해서 아주 소량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친구는 금융선행선지 우리나라 샌드박스 같은 거죠. 샌드박스 신청을 했어요. 그 칭또 보세창고에 가서 신청을 한 거죠. 그 칭또 보세창고는 그런 샌드박스를 받아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에 시작을 했죠. 했는데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금 거래하는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이 여기 다 등록을 해요. 6만 개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1일 그러니까 평균 이제 상인들이 많이 거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게 제가 시간상 많은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금이 있어야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소에 내가 금을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진 상인들을 먼저 구했던 거죠. 전국에 있는 금 상인들한테 야 내가 플랫폼 하는데 너 나한테 올려서 거래하면 거래가 더 많이 될 거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모은 게 6만억 개 금 가게를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금 상인들을.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래인데 이거는 뭐 시간상 너무 많이는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정도. 그래서 여기는 1일 거래량 뭐 우리 예술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4억 위안을 다 720억 원을 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사갔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걸 발전시켜서 중국 정부에서 어디서 썼냐면 모든 은행에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중국은행이 금거래를 최초로 시작했는 게 이 회사에서 발단이 돼서 그 모델로 중국의 은행의 금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있고 제가 한당 예술품 거래소를 경영을 했고 아까 그 금거래소는 우리 거래소의 계열사의 계열사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고 간접적인 어떤 그런 회사였고 한국문화예술품 거래소를 제가 2016년도에 만들어서 그때 이 조각 투자를 중국에서 했던 걸 시행하러 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이야기를 은행에 이제
찾아가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처음 보는 비즈니스라서 너네들한테 허가를 줄 수, 허가가 아니죠. 우리가 은행에 연결을 해. 우리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계좌가 연결이 돼야지 그 은행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니까 한국에서 제가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저기 제 아시는 분 형님 좀 와 있어요. 저분을 통해서 물어봤죠. 이렇게 하니까 처음 보는 비즈니스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그 로펌에다가 이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리포트를 받는 거 1억을 줬어요. 그런데 1억을 주니까 10장짜리 리포트를 쓰면서 1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인지도 있는 로펌에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 받아서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너무도 생소했고 조각 투자라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한국 시장을 포기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좀 많이 이제 활성화 한국에서 그 이런 모델이 비슷하게 많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표 아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게 됐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수익률이 주식보다 좋다. 그 다음에 T0가 좋다. 그 다음에 소액 투자가 좋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보다 위험률이 덜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중국의 자산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자산을 토큰화 시키나 그렇게 토큰 증권하실 때 그 자산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아니면 실물 자산, 리얼 에셋이 모든 게 토큰화 할 때 이건 안 돼요. 증권화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주식화가 되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올린다고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연구하지 않고 그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데일리 저기 제가 그 포럼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뭐 음악 저작권 굉장히 한국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독특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음악 저작권은 가치가 갈수록 떨어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래가 잘 된대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가치가 떨어지는 주식이 있어요? 내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품에는 가치가 상승이 안 할 수 있지만 가치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주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저 사업을 못하면서 경영을 못하면서 제가 따로 이제 블록체인 업계로 다시 진출한 게 유사한 그 중국의 모델을 중국의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세인트 빈센트라는 곳에 예술의 소유를 재정의한다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방식은 아트리노라는 게 맘 토큰입니다. 맘 토큰이고 베이비 토큰이 뭐냐면 이 베이비 토큰이 각 아까 상장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명입니다. 아트1, 아트2 상품들이 이렇게 상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아까 같이 그렇게 기존 증권 방식이 아니고 토큰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는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 토큰 중에 하나가 월드 디지털 아트 페어에서 이거는 NFT 디지털 아트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죠. 아까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펑준텐 북경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비트코인 창시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술품을 주식과 같이 그냥 거래해보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나카모토도 그렇잖아요. 그냥 금융권을 거치 우리끼리 거래해볼래? 그리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술의 소유를 재정의해보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런 간단한 어떤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